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두 그룹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 구원을 받은 사람. 멸망하는 자들은 이게 어리석게 얘기해집니다. 그게 뭐야? 그게 전부야? 33살에 요절한 유대인 남자가 창조주라고? 어리석게 얘기하는 겁니다. 꼭대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지혜는 전부 무로 돌아갈 겁니다. 다 불태워질 겁니다. 이 교회 시대에 잘났고 똑똑하다고 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지혜를 갈고리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갈고리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리석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복음 우습게 얘기지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실은